자, 여러분들 잘 쉬고 오셨는지요? 전경기 EL 게이밍과 홀스맨의 경기는 EL 게이밍이 5대 0으로 이기면서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 0으로 빠른 경기가 나왔죠. 자, 이번 경기는 요즘에 최근에 뭐 스케줄 문제 때문에 경기를 많이 못했던 라스 메모리즈 일본 팀대 그리고 세븐 파이러츠라는 중국 프로팀이죠. 프로팀 간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스 메모리즈 스케줄 조정 때문에 볼스패도 좀 많았는데요. 그래도 루팡을 5대2로 이긴 전적이 있고요. 그리고 해적팀은 야토랑 EL 빼곤 다 이겼어요. 그렇죠. 예. 해적이 그나마 지금 중국 세팀 중에서는 그나마 약팀 아닌가요? 해적팀이. 그쵸. 예, 세팀 중에서 일단 약팀으로 돼 있고. 중국 그냥 기준이요. 예. 네, 중국 중국 팀의 기준. 기준.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 2, 3등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3등 자리를 좀 노려볼 만한 팀이 지금 없죠? 티가 빨리 회복돼서 좀 쫓아오면 모르겠는데. 티나 카렌티거 좀 힘들려나요? 아니면 예, 차렌티거는 좀더 올라와야 될것 같고요. 그냥 T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것밖에. 예. 중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사실 T가 회복이 돼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오래 쉬어요.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추가 그렇죠. 시즌이 다 끝나가거든요, 지금. 거의 반쯤 왔어요, 추가 시즌 벌써 지금. 반쯤 왔습니다, 벌써. 이제 한 서클이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하하. 한 다음 주? 다 다음 주. 보면 올라올지 못 올라올지가 아! 보이긴 하거든요. 맞다, 이걸 공지를 월탱 홈페이지도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리그 중계가 다음 주에는 없어요. 도쿄 게임쇼인가요? 네, 도쿄 예. 게임쇼 때문에 그걸로 뭐라 그렇죠. 그러죠? 대체? 아무튼, 거기서 일본 팀들이 그쪽 가가지고 경기를 뭐 한대요. 특별 경기를. 라스 메모리즈랑 카네티거가. 네, 그래가지고. 전부터 빅게이밍 때부터도 시티랑 빅게이밍이 게임쇼 가면 항상 이벤트 매치 같은 걸 하는 걸 보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경기가 없고, 그 다다음 주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예 다안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예 다쉴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일본 영향력이 좀 있다는 거죠. 월탱 내에서. 다음 주 스케줄이 누구길래 그런 건지 제가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네, 다음 주 쉽니다. 좋네요. 좋아야 돼 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어차피 저희는 정해진 경기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어요. 네, 이거 한 주까지 쉬면은 다음에 스케줄이 더 빡빡해질 텐데 걱정이 큽니다. 자, 판타지 리그라 그래가지고 또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네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월드 오브 탱크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판타지 리그라는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잘 읽으시고 참여를 하면은 뭐 골드도 준다고 하니깐요. 예, 설명도 나오네. 이런 식으로 선수 예, 이런 식으로. 아, 드디어, 예, 드디어 나오네요, 저게. 네, 저런 식으로. 지금은 구입이 안 됩니다. 리그가 오늘 시작된 거라. 원래 리그가 안할때 미리 사두고 팀을 맞춰놓은 다음에 이제 경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매기는 거에 로 갱신이 돼요. 그러면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지금 락 걸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리그 중계가 다 끝나고 나면 락이 풀리나 보네요. 네, 그런 거기는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게 몇주 차죠, 이게? 4주 차죠, 지금.
4주차가 T 루팡했고, 다음 주차가 원래 샌파울로처럼 홀스맨, 시티랑 라스트 메모리즈, ELT 비전 C 루팡 대 아토인데. 한주 밀려서. 네. 많이 날아간, 일본 팀이 다 섞여 있네요. 그래서 그냥 뺀것 같은데. 자꾸 뭉텅이 날아가니까. 라스트 메모리즈 스케줄 변경 이유는 아직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냥 물어보긴 좀 미안해서 안 했는데. 예,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면 아프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런 식으로 날아가는 게 갑자기 못한다니까. 글쎄, 한두 번은 이제 그냥 절차상 실수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게 또 이러니까 갑자기. 뭐 아무래도 팀원의 문제가 아닌가? 팀원들 간의 불화 그럴 수도 아니면 있지. 접속 불가한 뭐 일이 생겼다든지, 팀원이. 뭐둘중 하나겠죠. 나는 스테오리즈가 샌드립 오픈했고요. 해적 팀이 오, 힌멜스드로프를 밴을 했네요. 휴메를 변했네요. 오, 유령. 아, 광산. 와, 이씨. 해적팀의 주력 맵이 광산인가 봐요. 그다음에 클리프 벤, 무르반카 벤. 절벽을 밴했어요? 어차피 안 해도 라스트 웨어즈가 밴할 것 같이 보였는데, 굳이 밴을 해주네요.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프로루이, 네. 첫 번째 맵 유령 도시, 그 다음에 광산, 그 다음에 프로루카, 그 다음에 루인베르크입니다. 공, 광산은 메모리즈가 방어, 프로브카드 방어, 루인베르크 방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보자면은, 모르겠어요. 저도 의도를 모르겠네요. 네. 라스트 메모리즈가 너무 들쭉날 쪽에서 예측이 안 됩니다. 우선 그냥 시가지만 픽을 하긴 했어요. 우선 픽한 걸 보면은 그쵸, 유령광산 프로루인인데. 뭐, 무난무난한 맵을 가져갔고, 광산만 수비가 매우 유리하다 빼고는 뭐, 딱히 뭐 없는데. 그냥 라스트 메모리즈는 컨셉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샌프란치스도 뭐, 딱히 라스트 메모리즈를 막 견제하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본인들 평소 실력대로만 해도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팀일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냥 무난무난한 경기가 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냥 무난한 픽, 무난한 전략, 무난한 방어, 무난한 공격. 약간 전 경기를 보는 듯한. 좀 사고가 안 나는 위주로 플레이를 할것 같아요. 근데 라스트 메모리즈가 단점이 이제 폼이 좀안 좋을 때는 무난무난하다 사고 나거든요. 옛날 빅게이밍부터 이어온 전통이죠, 그거는. 그걸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각성을 하면 진짜 하이엔드급의 플레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당 플레이죠? 어떻게 봐요? 무당 플레이. 예. 진짜 좀 소름 돋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갈 때마다 저기 있는지 희한했어요 그때는. 마치 맵팩이라도 킨것 같은 그런 플레이거든요. 너희는 이걸 할겠지. 그럼 우린 기다리고 있겠어.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다 막히니까 할게 없어. 진짜 공격팀이었지. 아, 어떻게 C플랜까지 다 막아버리냐 그걸. 옛날 기억이 계속 새록새록한데. 그렇죠. 지금은 터져서 없지만 한국 팀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여러분들. 꽤나 강한 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 팀이 저 빅게이밍이죠, 전신인 라스 메모리의 전신인 빅게이밍한테 좀 호되게 당한 기억이 많거든요. 진짜 무기력하게 당했어요. 이게 실수도 아니고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 공격이 할게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려서. 아니죠. 다크 울브즈가 아니라 M으로 시작하는 우리 멜트다운.
예, 녹아 버렸죠. 예, 멜트다운 당했죠. 그냥 팍 터졌습니다. 지금 지금은 선수도 다 없어졌고, 선수 다 어디 갔나요? 멜트다운 선수들. 뭐 다른 게임하는 선수도 있고 그냥 군대 준비하는 선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한국 팀들은 팀 이름 값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아내리고 루팡도 하고. 근데 물어보니까 진짜 그거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의도와 닉네임, 의도와 팀 이름을 일치시키는. 라스트 메모리즈도 일치화되고 있어요. 마지막 기억들. 예, 기억이 잊혀지려고 그래요. 계속. 자꾸 안 나오다 보니까. 홀스맨은 옛날부터 똑같고요. 예. 세븐파이어츠는 갑자기 골드 오더니 중국에서 지금 해적이 됐죠, 갑자기. 이제 해적 노략질 하듯이 지금 침투하는데. 그렇죠. 아, 희한하네요. 팀 이름이 매칭이 되네요, 이게. 좋습니다. 홀스맨은 말과 같이 막 달리고 있고. 던진다. 예. 아, 컨셉이 잘 맞아요. 루팡은 뭘 도둑질하겠다는 거죠? 뭐, 아시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도록 하죠.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뭐, 딱 처음 이름 보고 느낌은 왔어요. 예. 느낌 왔는데, 그게 확실히 되니까. 하는 것만 봐도 확실히 되니까, 뭐, 그거는. 근데, 라스트 메모리즈는 정말 궁금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팀에 지금 불화가 있는 건지, 사정이 있는 건지. 저렇게 안일한 팀은 아닌데. 그렇죠. 예, 좀 오래 해왔던 팀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예, 팀원 간에 불화가 생겼던 팀이 있었거든요. 많았고, 또, 골드리그에서도. 뭐 항상 많았었죠. 어느 팀이든지 불안해 있기 마련인데. 그것 때문에 폭파된 팀은 사실상,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네, 뭐 안 돼, 유일도 아니고 NA에서는 많이 터져요, 항상. 뭐, 근데 거기는 터지면 다시 결합을 하잖아요, 어디론가. 네, 터지면 어디론든 가요. 그 선수들이 가서 근데 어디 딴데 있어요. 에이펙은 터지면 갈 데가 없어. 선수들이 군대로 가요. 군대로 가죠. 예. 팀 이름은 조이남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네, 그렇죠. 예, ROK 뭐좀 뭐. 대만도 보면 군대 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징집이거든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 대만이 1년인가 그래요, 군 생활이 거기는. 그렇죠. 예, 네, 거기도 갑니다, 거기도. 그래서 홀스맨도 군대 때문에 좀 터질 뻔했는데 워낙 팬층도 두텁고 응징력이 강한 팀이라서. 그렇죠. 예, 거긴 좀 팀의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 갑니다. 매니저도 있고 벽에 다 있어요, 홀스맨. 아, 거의 프로팀급으로 관리하던데요? 매니저가 있나요? 거기에? 거기 여성분 매니저로 돼 있던데요? 아, 그래요? 예, 원래 팀 소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좀 대만 내 행사 같은 건 웬만하면 다니는 것 같아요. 시티랑 빅게이밍처럼. 대만 내에서 유명한 팀이고. 그 여성분이 예전에 그거죠? 그 대만에서 결승전 할때그 캐스터 여자 네, 분 캐스터 해설 아 보시던 분. 예. 동일 인물 맞나요? 옛날에 그 선수 뛰던 맞아요. 예, 동일 인물 아 맞습니다. 그때그때 얼굴이 다른데. 그러니까요 못 예, 좀, 예, 알아봤었는데 실제로 볼때저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동일 인물이군요. 예, 동일 인물이 맞습니다. 네 역시, 화장은 위대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도 뭐 메이크업 받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없잖아요 해줄 사람이. 예, 자체적으로 그냥 뭐 스킨 로션 바릅니다 그냥. 네, 좋습니다 아주. 저희야 뭐 조명만 크게 키우면. 아, 좀 준비가 또 길어지는데요. 뭐 준비가 항상 길어지면은 저희는 뭐 잡담을 하죠 이런 식으로. 예, 잡담을 계속 하는데 저희는 좀 답답한 게 주말에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고
끝나면 거의 9시 전으로 끝나는데, 게임이. 9시, 뭐 늦게 하면 예. 10시까지. 그러면 저희가 워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응? 네? 원정이요. 아. 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워게임 포함되는 건데. 골드를 받을 루트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뭐 인원이 안 나와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골드 저한테서 받으시면 되지 않나요, 레드불님?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워게임으로서 용병대도 봤거든요, 원래. 원정을 용병으로 같이 떠도 거기서 골드를 받는 건 봤습니다. 그 워게임 보상으로 받는 거 저도 한번 받아봐서 예, 제가 말한 건 그게 꽁투라더라고요. 아니라 뭐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어제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레드불님. 아, 저는 도박은 안 해요. 아, 그게 어째서 도박입니까, 네, 그게? 저는 사설 도박 안 합니다. 아니, 도박 안 합니다. 그게 어떻게 도박이죠? 아, 결국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그거. 아니죠. 실력이 돼야 되죠. 전 실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좀 겁이 나네요. 누구랑 대결을 하는데 그거를 누가 이길지 맞춰봐라 이러면 도박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개인이 베팅을 하고 이기면 가져가는 거, 지면 뭐 뺏기는 거고요. 예. 혹하지 않나요? 그럼 혹은 골드 한데 많이 주는데. 제가 월탱을 꼭꼭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만큼. 예. 탱크만 네. 봐도 화가 나기 때문에 요즘은. 네. 제가 뭐 나중에 개인 방송 때 많이 홍보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경기 준비됐네요. 저희가 사설을 하면 많이 빨리 준비돼요, 이상하게. 자, 라스트 메모리즈, 마우스 3대 57KB, 50KB 2대 바샷이고요. 해적은 50B 2대 R7, 마우스 50KB 5A 2대입니다. 그 사설 도박판의 얘기는 그냥 개인 방송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회를 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대상금은 그냥 도박이라 그러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거고요. 배당금이 쏠쏠합니다. 50과 57인데요. 50이 요즘 들어 점점 비중이 늘어나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너프를 먹은 상태인데도 계속 나오는 걸로 보면은 좋다 이거죠, 보면은. 예. 근데 희한한 거는 그 50의 비중이 에이펙에서만 많아요. 예. 예. 각 국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나오거든요? 한대 정도? 섞어서 쓰는데, 막 주력으로 막두 대, 세대막 이렇게 쓰는 건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아, 샷의 문제일까요? 그게? 뭐,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 아무튼 라스 메모리즈의 50캐비가 쏜타네. 나이스 선수의 전차장이 들어누웠네요, R7은. 맞아, 저걸 위해서 쓰지 않을까.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하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또 새로 사서 3대나 있네요. 세대 아까 문제점을 계속 말씀했었는데 네, 저기가 2번 11시 방향하고 B라인으로 같이 쌈싸먹기가 들어가면 답이 없는 라인이라서 저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기 지금 뭐죠? 2번 11시 쪽 있죠? 대각선. 거기서 샷선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코너 끼고 쏴버리면 그냥. 그래서 허리가 끊기는 상황이 나와버려서. 자, 지금 중앙에 있는 캡에 3인 캡을 넣어버렸거든요. 세븐파이어츠가 이러면은 예.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1번 캡을 버리기도 뭐하고, 이미 1번 캡에 배치를 두대 내놨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쪽 싸움은 적다는 소리예요, 라스 메모리즈가. 예, 끊긴 끊는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캡 빼버리죠, 그냥. 낚시예요. 아, 박치기로 잡았어요. 태키 선수 날라갔어요, 마셔티용. 충각으로 키를 올리고요. 이거는 라스 메모리즈가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의도대로 먹혔어요. 해적 의도대로. 샷의 상태가. 좋아요. 이건 잘 맞. 넣었는데 뒤로 도는 저 옹비. 뒤로 돌죠, 옹비. 자, 뒤에서 때릴 겁니다. 일단은 해적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갇힌 모양새처럼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외곽으로 도는 탱크들이 딜링을 하기 시작하면 역전이 돼요. 벌써 되고 있죠, 이렇게요. 지금. 예, 이렇게 되고 있죠. 잠깐 불리하게 보였던 이유는 옹비가 장전이었기 때문에 딜로스 나서는 거고. 다시 미는 타이밍.
그냥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면 1번 캠은 낚시였고요. 좀 밟아 놓으니까 라스트 메모리즈가 B라인에도 탱크를 하나 보내고 C5도 한 대를 배치를 시켰어요. 결국 1번 캠 막는 두 대나 보내가지고. 근데 주공은 2번 캡이었단 말이죠. 근데 3위 캡이라서 어떻게든 끊어야 되기 때문에 내밀었는데 그거를 그렇죠. 해적팀이 덮쳐버렸죠. 그냥 뭐 저런 식이면 뻔하죠. 그러니까 위쪽 캡에서 IS7 혼자 캡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두 대가 있는 거예요. 방어팀이. 그러면은 당연히 중앙 3캡을 막으러 가는 병력들은 수가 한 대 적다는 소린데, 그럼 만약에 와가지고 캡을 끊었어요. 그럼 바로 나가서 싸우면은 뉴도 어차피 숫자 적은데 뭔 수륙일 거야. 이 그림 나오는 거예요 바로. 동수로도 캡 막으러 가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게 정설인데 한 대까지 적으면은 오히려 밀리죠. 도리어. 그렇죠. 네. 원래는 2번 캡을 끊는 걸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한 세 군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강제로 한 군데로만 제한을 시켜버리고 1번 캡으로 불렀으니까요. 강제로 한 군데로 몰아넣게 해놓고 그쪽으로 뚫어버렸죠 그냥. 네. 네, 의도 좋았습니다. 사실 옛날에도 꾸준히 나왔던 전략이죠. 뭐 저런 식으로. 네, 예전에 단골로 나왔던 전략이었죠. 뭐 위아래 뭐 쌍캡 동시에 올려가지고 뭐 상대방 병력 한 군데로 모아놓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페이크를 북쪽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2번 캡을 페이크를 놓고 북쪽 캡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반대로 나왔네요. 이거는 전략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1번 캡을 위주로 항상 하던 게 보였으니까 다른 팀들이나 해적이나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페이크를 넣으면 저 같아도 낚일 것 같긴 해요. 한 대만 보내기 좀 위험하거든요. 1번 캡을 막기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변수가 있다면 만약에 이제 A1에 뭔가를 하나 올렸었으면 얘기는 약간은 달라지는데 확실히 여기가 중앙 싸움 맵이 좀 가깝다 보니까 자주포가 안 나오는 경향이 나온 자주포가 아예 안 나오네요. 결국. 네, 그렇죠. 자주포 쓰기 좀 그렇죠. 이 맵에서 너무 많이 좁아가지고. 위험하긴 해요. 예, 네, 많이 위험하긴 해요. 그리고 중앙 교전 때 딜로스의 그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세븐파이러츠 팀이 앞서갑니다. 자,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어서 준비를 하겠네요. 여기도 오식을 만약에 7대를 쓴다. 아, 느려서 안 먹히겠네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힌메일 슈드로프 같은 맵은 좀 루트가 우회할 만한 루트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캡이 막 단체로 들고 오면은 안 그래도 쪼가터진 길에 50캡이 꽉 들어차가지고 뭐 이건 뭐 우회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도시는 좀 시가지 같은데 개활지 같은 맵이라서 저기가. 예, 개방형 맵이라서. 근데 그건 있어요. 예전에 유령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샷을 꼭 한 대씩 섞었거든요. 기동되는 픽 같은 거를 한 대 두 대 뭐 이런 식으로 외곽을 좀 먹고 싶은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픽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다 중앙 싸움 중심형 픽이라서 혹시나 진짜 상대가 헤비로 다 했는데 공격측이 오식으로 다 몰아붙이면 먹힐 것 같긴 하거든요. 기동이 아예 없다고 치면 돌릴 만한 탱크가 없으면 클립들이 예, 없으면 예, 그렇죠. 카운터 픽이 나올지도 않을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뭐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오식을 몇 대를 마우스로 바꾼다든지 오츠로 바꾼다든지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봐야겠네요. 그랬다가 네, 루판 기대해 볼게요. 루판 하지 않을까요? 아, 루팡 보고 한 소리였나요? 루팡이 뭐 예능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아, 이게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루팡이 그런 거 하기에 적합한 팀인 이유가 뭐냐면은 연습량이 거의 없는 팀인데 개개인 피지컬은 나쁘지 않아요. 팀원들 그럴 때는
그럼 날빌 진짜 써야 돼요. 예, 단순 무식한 날빌이 진짜 강할 수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픽이라서 상대방이 뭐 예측도 안 되고 연습도 안된 그거라서. 안 쓰는 걸 써야 날빌이 먹힙니다, 원래.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픽 들고 와가지고 죽창 꽂아야 돼요. 네, 그렇다 뭐183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건 좀 오바고. 야이백도 제가 볼때 오바고. 포치비는 쓸만한데. 집이 지중대지 포치비는 좀 위험하고 많이. 뭘 써야 될까요? 홀리쓰리 아, 그건 너무 느려서. 이로비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 그러니까 이로비가 요즘 사장되는 이유가 사식하고 오식이 대구경 고폭탄이 장착되면서 사라졌어요. 맞으면 불나요? 네, 맞으면 웬만하면 불나요. 탄약고랑 불이랑 같이 날 겁니다, 아마. 정면에 이로비가 그런 거 진짜 맞으면은. 이로비는 고폭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오공비도 안 그래도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엔 무조건 오공비 두대 기본이었거든요. 돌리는 걸로. 근데 오식하고 사식 쓰고 나니까 오공비가 한 대? 한대 한두 대? 쓰네? 네, 많은 두한두 대? 대 가끔 쓰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자, 공수가 바뀌었는데요. 라스트 메모리즈 i7 하나, 마우스 2대, 57앱이 2대, 50캡이 하나, 바자티움 하나고요. 해적은 50B 2대에, 50캡이 2대, OA 3대예요. 마우스 약간 카운터 격 같은 픽인데. 그렇죠? 마우스 잡으려고 네, 그런 것 마우스 같아서. 때려잡으려고 가져온 건데 라스 메모리즈 마우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두 대. 일단은 기본 라인을 마우스가 잡고 오식이 뒤에서 치겠다는데, 상대적으로 강력한 OA도 있고 오식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형이란 말이죠. 해적이 마우스가 얼마나 버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뛰는데요. 또 이거 오! 또또또또 하나 또또 생각 없이 가네. 또 설마. 그냥 가는데요? 에 보고 가네요. 보고 가네요. 아, 금쪽 낀 거. 57앱이. 예저예 금쪽 낀 거예요. 아, 이거는 괜히 막 내밀다가. 아니, 바로 빼야죠, 봤으면은. 그걸 몇 쏩니까? 아. 태키 선수. 정신 그러니까 차려야죠. 클립을 타는 선수의 대부분의 실수가 꼭 클립을 쏘고 갈라 그래요. 안 쏘는 것만 못하거든요, 저거는. 그렇죠. 아, 이거 갇혔는 느낌인데요. 해적한테. 이제 캡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좀 얻어만 맞고 있죠. 지형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50 길터줘야죠. 헐다운 당하죠, 아, 50캡이 절로 오면은. 이거 고폭에 계속 두들겨 맞다가 지금 여기 5A, 그러니까 57쪽 부는 라인은 최대로 막혔고, 그럼 50B가 풀에이지거든요? 해적 50B가 지금 풀에이져서 지금 막 돌아다녀요, 제 집처럼. 아, 4셋째 티미스. 견제는 하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죠? 아, 이거는 맞다가 끝나겠네요. 뛰어내리죠? BBQ? 아, GRB죠? 제가 네, 뛰어내리죠. GRP. BBQ를 헷갈리네요. 탄, 와, 어어? 이거, 아, 실수 BBQ. 그래도 뭐 장전 자, OA 빠르니까요. 도와줘. OA도 안 맞았고. 다음 탄에 죽이면 되죠? 네. 네. 네, 워낙 유리해서. 그러니까 방금은 뭐였냐면요, 1번 캡지 가는 i7이 천천히 간건 잘했고, 근데 거기서가 문제가 아니라 Y자 코너 들어가는 오칠이 너무 안일하게 막 들어갔어요. 태키 선수 말고 다른 선수는 왼쪽에 붙어서 잘 들어갔는데 태키 선수는 뭐 그냥 아예 없겠지 하고 네, 들어갔거든요, 거기는. 없는 걸 가정하고 들어가면 저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OA 속도면 저 먼저 보거든요. 상대방 픽을 봤으면은 조금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조심을 했어야 됐는데, 거기서 일단 손해를 보고, 그리고 이제 해적 팀이 그쪽으로 공격 루트라는 걸 아는 순간
더 전진해버렸어요. 그렇죠. 마우스까지 밀어넣고 오웨이드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아예 갇히게 해버렸죠, 지금. 네, 해적팀의 의도는 세븐이 오면 502로 때려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57 쪽이나 이제 마우스 Y자 코너는 뭐 안일하게 들어오는 거 한두 발 받겠다 이런 의도로 서 있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다 맞아주고, 그리고 주력이 이쪽으로 온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세븐바이츠는 그냥 압박 수비를 해버렸죠. 그냥 그렇죠. 힘이 더 세니까 자기네들이. 헐다운으로 단발 교전 하다가 니들 뭐 아쉬우면 올라와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네, 뭐 답답하죠 그냥. 이런 걸할수 있는 이유가 알파가 더 세요. 그렇죠. 예, 선빵 치면 훨씬 센게 해적 팀이라서, 그래서 전진 수비가 됐던 겁니다. 일방적으로 헐다운 당하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마우스가 느려서 그래요, 문제는. 마우스 오기 전에 게임이 터진 지금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죠. 마우스 이제 좀 올라와서 싸워볼까 이제 하는데, 올라, 예, 이제 다 죽었어요. 뒤에서 이제 오금매들 다 죽었어요. 와가지고 이러고 예.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 쪽 오는 길은 오식이 커버되고, 오식이 막았고, 그러니까 처음에 5A가 막다가 5A한테 넘겨주고, 57 돌아오는 라인은 5A가 맡아줬단 말이에요. 바로 세대가 포지션 변경하면서. 그러면 일단 두 개는 막혔죠. 그러면 라스맨 이걸 뚫고 싶어요. 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뚫으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 바빠요. 뭔가 바빠요. 그러면 502두 대를 생각을 못 합니다. 겨를이 없죠, 지금. 당장 5A 세대도 예. 벅찬데. 근데 안 생각을 했다 쳐도 남는 거는 바잣 한대 혼자 B 라인을 봐주는 것뿐인데, 그럼 502가 너무 프리해져요. 얘 무시하고 그냥 쳐도 되고, 원래 정석적으로 만약에 상대가 손해를 안 봤다고 치면 아마 6시 방향 돌아서 쳤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손해를 너무 많이 본 상황이라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바샷 뭐 그냥 입장에서는 예.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이거 무슨, 자시할 건 없죠. 아니, 이거 무슨, 보고도 치네.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할게 예, 없네, 내가, 뭐, 이런 거. 정말 할게 없었어요. 애초에 너무 손해를 많이 받고, 마우스 도착 전에 이미 탱크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뭐 픽을 한 이유가 없죠. 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스피디한, 네, 네, 경기네요. 전 경기와 이거는 마찬가지로. 라스베이머즈가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너무 안일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맞았으면 안 되는 걸 맞아버렸어요. 택키 항상 선수가 얘기하는데. 맞고 난 뒤에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딱 초탄 맞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쏴요, 그 자리에서 안 빼고. 안 빼고 쐈어요. 예, 예. 네. 봤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대더 맞고. 세발 쏘고 뭐 본인은 뒤영 딜에다가 두드려 맞다가 뒤로 빼고 반 장전 뒤에 돌리니까 빠져서 나가고. 예 장전 돌리니까 상대방 오웨이들 안심하고 또 내려오고. 그렇죠. 참. 그러니까 그57 하나가 걸림으로써 수비는 공격 루트를 다 알아버렸고요. 확신이 생기니까 아예 전진 그렇죠. 수비 해버렸고, 탄이도 봐버리니까. 그리고 57 하나가 탄을 쏜 것까지 체크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오웨이들이 포션 잡는 거죠. 57이 어차피 장전인데 하면서 미리 그 언덕 선점해버리고. 네, 선점하고 척도 계산하니까 마우스 오기 전이네. 그럼 한발더쏠수 있겠다. 또 압박 더 해놓고 내밀어봐, 내밀어봐 이런 거죠 그냥. 그럼 마우스 올 때쯤에 오식한테 오금비로. 자리 바꿔주고, 오공비가 뺑뺑 돌고 있고, 뭐 이러면 답이 없죠. 이제 답이 없는 거나 이런 겁니다. 진 거예요, 그냥. 그냥 져요 이제. 그냥 진 겁니다, 이거는. 예, 이건 나 뚫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돌리지도 못하고. 저 갇혔죠, 전부 다. 그냥 뭐 리그든 클전이든 공방이든 똑같아요. 어느 팀이 더 딜로스가 생기냐예요, 그냥. 그걸로 보면 됩니다, 그냥. 5A가 존재함으로써 지금 판도가 아예 바뀌는데, 이거 113으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거는. 알파가 약해서. 그렇죠. 부하각도 살짝 애매하고 차차 또 길어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약간 탱크가 차차 길어서. 네. 몰려다니면서 하나를 점사해서 잡는 게 이제 113의 특징인데, 이렇게 라인을 압박한 용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113 자체가. 아무래도. 개싸움용이죠? 예, 근데 5A가 등장함으로써 113의 단점을 보완해버려서 압박까지 그리고 되니까. 제가 알기로 5A가 113보다 포탑이 정면에 있지 않나요? 예, 예. 앞으로 돼 있어서 더 그렇게 돼 편해요. 있으면은 팀 라인전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포탑이 앞쪽에 있으면 편해요. 최고죠. 예. 최고죠, 최고.
어쨌든 오웨이가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산으로 왔는데요. 정말 재미없는 맵. 자, 라스트 메모리즈, 마우스 2대, 50캐비, 바자티용 2포 2대에 데빌라이트 수비겠네요. 예, 네, 공격은, 예, 세븐파이어츠 마우스 2대 5A, 바샤 3대에 이르기 이르기, 또 이르기, 나왔네요. 예. 재미를 봐서 나온 것 같네요. 어제 EL 게임이랑 할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르기를 다 쐈어요, 탄을 10분 내에 다 쐈는데 자, 오늘은 또 예.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이륙이 때문에 이긴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CGC가 나와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륙이를 왜 그래도 쓰는지는. 후반 난전 이후에 좀피 없는 탱크들 처리하는 데는 좀 쏠쏠했죠, 그래도. 네, 쏠쏠은 했는데, 이륙이 때문에 이겼다라고 보기는 좀 확신하기 힘들어서. 일단은 라스트 메모리즈한테 어떻게 먹힐지. 저는 아직은 회의적이에요. 별로예요. 아직은 그래요. 또 재미없는 포지션 잡았죠. 네, 광산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에 광산이. 근데 중앙에 좀 많이 가는데. 힘을 어? 주네요. BBQ 밀어내려 그러네. 지금 이륙의 포지션을 보면은 저걸 예측을 못했어요. 마우스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와, 대놓고 올라올 줄 몰라서 각이 안 나와요, 갑자기. 이거 원래 빼면 좀 나올 예, 텐데. 빼면 나오죠. 원래 요 뒤에 이제 우주방어를 하고 있는 헤비들을 때리겠다 하는 이륙의 포지션인데. 또 중국어가 들리겠네요, 이제. 네. 근데 단독으로 센터로 올라간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까 그냥 막기만 하고 뺐는데. 그냥 의도가 BBQ를 밀어내려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뭐 마실 갔다 온것 같아요. 예, 그냥 위협만 주고 조심해라 이러면서 뺀것 같은데. 자, 50캐비 전차장 나갔네요. 아까는 딱 그거 같아요. 그냥 조심해라 하다가 한대 맞고 빼고 뭐 이런 식인데. 말만 조심하라고 맡기는 자기가 맞고. 저격 핵이 좋은 포지션인데 좀 많이 맞겠네요. 자, 라스 메모리즈 헤비들이 좀 방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당황하죠, 왜? 그냥 아니, 맞으면 되거든요? 이르기는 그래요? 그냥 맞아줘도 되는데. 일단 변수가 지금 떼백 경쟁인데. 대책을 안 세우고 왔나 본데요? 그니까, 이르기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GRB한테 계속 맞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헤비한테죠. 예, 이게 또 주공인데, 그냥 자주 맞는 게 낫거든요, 차라리? 아니, 이륙이 맞아봤자 30초에 100딜, 200딜인데. 피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난감해지는데요, 이러면? 헤비들이 피가 이렇게 줄어버리면은 그냥 밀고 들어올 때막 앞에서부터 놓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러면 공격 루트가 정해지죠? 피가 너더 한, 지금 6분 때 이러면은, 지금 4분 때까지 더 때릴 것 같은데. 대책이 없네요. 뭐가 계속 날라갑니다, 지금. 네, BBQ는 빼꼼하다 맞은 거예요. 네. 이건 좀. 또 맞지 않나, 이러면은? 너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E1에 있는 게 이륙이 아니라 다른 자주포였으면은 저 클린하게 다 나오거든요, 원래. 뭐, CDC라든가. 네, 저거는 T9E로도 나옵니다. 저 마우스 자리는 261이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261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벌써 하나 반피 냈을 것 같은데, 다른 자주였어. 주공으로 OA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BBQ는 한대 2퍼 맞아가지고 더 이제 강제 스팟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자주퍼 장전 될 때만 빼꼼빼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OA가 빠지네요. 다시 조망 쪽으로. 지금 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마우스가 뭐 어떻게 중앙으로 가도 두드려 맞고 8, 9번은 내밀면 GRB가 쏘고 뒤로 빼기에는 BBQ가 보고 있고 기방의 단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공략당하면 그냥 답이 없어요. 기방은 보이죠? 이제 갈라 그러네요. 8, 9, 0번으로 좀 두들겨 패놓고 그쪽으로 올 듯하게 분위기를 맞춰준 다음에 1, 오. 2번으로 밀리겠다라는 의미 같은데요. 회전 마우스는 더 하면 안 되죠. 더뭘 하면 안 돼요. 저런 상황에서는 기다리면 되죠. 그냥 예, 보여줄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만 보면 돼요. 그게 답니다. 지금 마우스는 회전 마우스는 더뭐 하면 욕 먹어요. 택키 선수 어 지나가 타키? 빠이더 맞나요 저거 설마? 우선 앞으로 붙네요. 예. 루트 뒤로 잘했는데 뺐으면은 맞았을 것 같은데 이륙일한테 안 맞았네요 지금. 네, 떼백 경전이 맞아가지고 아까 골라 때리려나 보네요. 한대더 맞으면은 치료킷 안 돌아오죠 시간이. 네. 중앙 앞방 넣고요. 아마 중앙 어그로예요. 이건 어그로 용도. 뛰죠? 2포 탄 빠지니까 뛰죠 지금. 뛰죠? 예, 2포 누구 나 봐라 한 거예요, 마우스는. 자, 가죠? 자, 타키가 어쨌든 커버 사선으로 와서 사격은 해주고는 있는데, 저 자리가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두 발밖에 못 써는 자리라서. 도망치기 좀 애매한 자리이기도 하죠. 예, 도망치기도 애매해요. 지금 바로 도망가야 돼요. 타이밍 마우스한테 좋았네요. 맞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예, 이 정도면 허용 범위. 예, 잘 도망갔어요, 타키. 근데 문제가 센터도 먹히고 모래섬도 먹혔단 말이죠. 그냥 올 거예요. 그렇죠. 바샤들이 체력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H4의 탱크 없는 단점이 여기서 드러나 버렸죠. 그냥 밀렸죠, 여기서. 그렇죠. 항상 그 IS4나 7호 전차 판저 예, 있던 7호 자리가 놓던 자리. 저 뒤에 있는 돌이죠. 저 뒤쪽 화면에 보이는 돌. 그렇죠. 예, H라인에 돌 자리가 없음으로 해서 모래섬이 먹히면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뚫립니다. 거기 탱크가 없으면. 자, 이렇게 되면은 우선 K 오, 판. 오, 오, 도네요, 일단은, 역으로. 예, 말씀해 주 판단은 맞는데, 저게. 늦거든요? 많이 늦거든요? 쏘자마자 들어오죠? 아, 자, 타키가 탄 있나요? 아, 이제 돌아왔는데, 죽었어요. 약속된 플레이. 와, 깔끔하네요. 아, 예, 너무 깔끔하네. 여기 뚫렸고, 센터는 먹혔고, 그럼 뒤도는 병력은 아, 벙쪄죠? 예, 아직 돌고 있는데 멀었어야지 갈라면은. 예, 너무 벙쪄요. 이러면 2번 캡하고 왼쪽으로 물릴 겁니다, 탱크들을. 센터 먹은 거 냅두고. 바짝 보고 있네요. 네, 2번 캡 위주로 진영 잡겠죠? 마우스, 그냥 자주포로 캡하고, 2인 캡 넣고, 다시 보자. 아, 근데 자주포 잡혔어요. 가리겠죠, 그러면? 자주포 시체 써서. 그러면 중앙 싸움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바샷이 잡으러 아, 발 가네요. 잡으러 가네요. 신호자키 선수가 한대 때려주면 될것 같은데 못 아, 봤네요. 마우스, 그러니까 지체로 가린 거 콜이 들어와서 신호자키 선수가 억지로 끊으러 가는 건데. 지금 이 끊고 나면 뒤가 없어서. 두드려 맞죠, 이제? 자, 이제 주인 바뀌었어요. 뒤에 쏘는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서. 마우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저 끊긴 끊을 것 같네요. 억지로 끊은 건데. 남은 시간 1분? 이제 시간이 어떻게 도와줄지. 이거 어쨌든 좀 어? 비비면은 시간을 끌어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마우스 떨어졌어요, 언덕에서. 마우스가 와서 여기 정리하면 또 모르거든요? 오에 잡아야죠, 오에이. 바샤시나 오에이 오에이. 잡아야 돼요. 오에이를 잡아야 돼요. 오, 오? 좋아요. 근데 나이스가 장전되면은. 마우스 뒤집어졌나요, 저거? 저왜안 움직이죠? 저왜 꼈나요, 저거? 파란색 마우스 뭐 하죠? 낀것 같아 보이거든요? 아, 이러면 바샤 손자 다못 잡아요. 아, 이거 뭐. 아, 이게.
왜 없나 했더만. 아, 이거네요. 마우스가 뒤집어졌네요. 아니, 원래 이거 빨리 처리하고 캡을 하든지 2포를 잡으러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지금 미니맵 안 보고 데스만으로 보면은 해적이 이겨야 되는데 왜 자꾸 저게 처리가 안 되지 봤더니 마우스가 저 넘어져서 안 오고 있었네 아까부터. 이게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아... 프로도 실수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마우스가 누우면 답이 없어요. 저건 돌입니다, 그냥 돌. 왜 안 움직이나 했네 저게. 저도 그게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예, 떼백경전 자리를 걷어치우고 바샤시 딱 다시 잡았을 때는 무조건 해적이 이겨야 정상이었거든요. 원래 남은 데스랑 피톤이랑 그렇죠. 보면. 근데 마우스가 안 와요. 안 와요. 아까부터. 저 마우스가 면허지 못된 넘어져 있네요. 안 넘어졌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마우스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와서 그 라스 메모리즈의 마우스도 치워내고 바샤티옹이랑 같이 와가지고 삼캡하면 끝. 끝이에요. 네. 시간도 모자란 건 아니고 네. 킵이 올라가는 도중이었고 오해가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끝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화력 차이가 압도적이라서 합류됐으면 밀어야 되는데 화력이 밀리는 거 이상하게 한 대가 없어지고 갑자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깔끔했죠 이게. 예, 센스 좋았고. 이게 마우스가 넘어지는 게 자기가 의도하진 않아요. 이게 하다 넘어가는 거라 가지고. 마우스가 왜 저런 식으로 넘어질 때가 있냐면요. 애가 위로는 긴데 옆으로 좁아요. 마우스가 보면은. 그러니까 좌우로 좁기 때문에 뭐 돌뿔이 잘못 밟으면은 훅 갑니다 그냥. 무거워서 또. 예, 원래 마우스가 왔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겨요. 지금의 이 상황이 생길 수가 없는 건데. 같이 이 라스메몰즈 마우스들이 살아 있으면 안 되죠 원래는. 네 원래 다 없어져. 그치 네. 멀뚱멀뚱. 뭐 쏠 수는 있나요 이거? 쏠 수는 있어요. 장전이 두 배로 늘어나요 저기 넘어지면. 에임하고 장전하고 다 50%가 깎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쏠 수는 있습니다. 위드차는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내일이네요. 네. 재밌네요. 아, 마우스가 대회에서 넘어지는 것도 오랜만에 봤는데. 제가 스트리머가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넘어지는 게. 그 진짜 돌뿌리에 확 밟아 넘어지는 게 아니라 좀 빼다가 천천히 천천히 넘어가요. 이게 도로 돌릴 방법도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야 돼 그거는 이미. 다른 이제 믿음이나 경전 같은 거는 이제 넘어갈 때 빨리 가잖아요. 같으면 넘어가는 방향으로 틀어버리잖아요. 그냥 한 바퀴 뒤집어 그렇죠. 버리는지 그냥. 그냥 빠른 탱크들은 한 바퀴 돌고 다시 쓰는데 이런 마우스들은 넘어가면은 못 일어나요. 하다가 넘어갔어요. 하다가. 애초에 그런 무게에 속도가 네.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바퀴 구를 수 있는 추진력이 안 생겨요. 그냥 반 바퀴. 예. 넘어가면 끝이에요 저거는 그냥. 게다가 선에도 느려서 역으로 힘을 주기도 애매하죠. 그렇죠. 궤도 힘 주기도 안 되고. 예, 네. 네. 참 불쌍한 탱크입니다. 지금. 누가 와서 밀어주는 것도 안 돼요. 그 저번에 네. 누구죠? 토핑 선수였나요? 마우스 죽은 거에 딱 끼니까 돌이에요. 그 못 움직여요. 돌. 완전히 낑겨서. 저거는 베르게 티거 정도는 불러야 좀 밀까 말까. 저거 밀면 안 되죠. 들어줘야죠. 들면서 네, 들어줘야 밀어야 돼. 네, 들면서 밀어야 돼요. 아, 군한 전차가 필요한 시점이 나왔습니다. 아, 마우스가 넘어가면 답이 없고 200이 넘어가는 건 못 봤어요. 200은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200은 한 번도 넘어간 걸 못 봤어요. 그 사이드 스커트 예. 예. 그러면 이거를 골드로 파는 거예요. 프리미엄으로 팔든가. 어떻게 해요? 유압기계 있잖아요. 양옆으로 이거 삥 하고 다리 나오는 거 아니면 사이드 스커트 쪽에 이제 유압식으로 미는 거 나와가지고 밀면서 이제 다시 세우는 거죠. 군한 아이템 예, 한 만 원에 팔면 잘 팔리잖아요. 대체로 참고하세요 프리미엄상. 예.
차체가 좁은 탱크들이 잘 넘어져요. 뭐 경전으로 치면 LTTB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좁고 높은 애들, 네. 불독 뭐 이런 애들. LTTB 같은 경우나 불독 같은 경우는 잘 굴러요. 이렇게 넘어진다기보다는, 예, 이렇게. 굴러서 사는 경우가 많고, 잘 넘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전장이 높은 거. 잘 넘어지죠. 경전은 구르면 돼요. 예, 자연스럽게 구르면, 아, 자연스러웠어. 이러면서. 괜히 넘어질 것 같다고 후진키 누르는 순간 씁니다 그냥. 예, 애초에 넘어갈 게 확정되면 한 바퀴 구르는 게 나아요, 더 힘줘서. 예, 그거 스턴트 하면 돼요. 버틸려다가 180도 넘어져요, 그냥. 이렇게 섭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냥 예. 뒤집어져요. 그럼 죽어야 돼, 그러면. 그냥 달리면은 이게 한 바퀴 돌아가도 다시 돌아오는데. 예. 그것도 센스예요, 센스. 네. 참, 마우스 넘어가는 것도 보고, 참 재밌는 구경합니다. 오식 한번 넘어가는 거 보고 싶은데. 50킬로도 넘기기 힘들죠. 탱크가 워낙에 예. 옆으로 넘어가지고. 그렇죠. 한번 뭐 힘맬 같은 데서 청도 소싸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해봐요. 자, 광산 공사 바뀌었습니다. 말씀해버리지. i7 하나, 마우스 둘, OA 하나, 패드 둘, 테이프 001, 그다음에 샌파이러츠 아이스포 하나에 마우스 둘, 2포 4대의 CGC예요. 세대. 아, 세대. 네. 네, 자꾸 4대가 보고 싶은데. 왜 자꾸 이 부분을 헷갈리죠? 세대를 자꾸 4대라고 그러는데, 2포를. 뭐 방어인데 뭐 아무튼 CDC가 나왔습니다. 예, 방어의 CGC 꼭 간간이 나오는 편이고요. 다른 여타 리그에서도. 오. 오, 못 맞췄어요? 한 발도 못 맞췄어요, 지금 세븐 파이러츠. 아, 이건 좀 심각한데요? 갑자기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이거? 준비하기도 전에? 오, 라스 메모리 좀 센스가 있었네요. 상대방 픽이 뭐 시야를 띄워줄 탱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달려버렸죠. 예, 좀 반박자 빠르게 간 건데 여기서 맞을걸요? 아, 그렇죠. 예, 이건 맞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 여기서 떡무빙 한번 보여줬으면. 그렇죠. 분명히 봤거든요. 분명히 봤기 그래. 때문에 가다 오! 아, 이 CGC 관통 정리가 됐네요, 갑자기. 이것 때문에 CGC 쓴 건데. 와, 보내버렸네요, 그냥. 여타 리그에서 K9번에 마우스 하나, 2포를 같이 갖다 놓고, 그 뒤에 CGC 갖다 놓고 버티는 건 봤거든요. 야. 그래서 섬으로 뛰었는데, 바샷들이, 그때 공격들이. 자주한테 말라 죽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못해요, 진짜. 거기 들어가면. 모래성 가면 너무 클린하게 각이 나서 CGC한테. 엄폐물이 없잖아요, 거기 관통, 그리고. 예, 근데 관통으로 죽는 거는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샷이 HD 되고 나서 포탑이 커졌잖아요. 더잘 뚫리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고폭에 더 저한테. 잘 뚫리는 평평한 부분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공간 장갑 부분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영향이 좀 있나 보네요. 네, 있는 것 같아요. 훨씬 고폭 데미지 잘 들어갑니다. 제가 자주 봤잖아요. 뭐 바삭 선수 바샷 하다가 예, 50킬 원래 맞고. 관통이 잘안 나는 이상한 장갑을 갖고 있는데, 바자지. 그렇죠. 원래 그랬어요. 예. 약간 진짜 말도 안 되는 도탄도 잘 나오고 고폭 관통 잘안 나기로 유명했었는데 바샷 형이. 네, 이제 무조건 프리 관통이라. 네. 아저씨 너프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HD면서. 방금은 2포 선수가 GRB 선수 보고 야, 내 혹이 엉덩이 좀 보이니까 더 들어가. 약간 이런 거 같아요. 네, 좀 조절해준 것 같아요. 이러면은 할게 없어요. 공격 입장에서 바샷이한테 사라졌는데, 이거 뭐 어디를 뚫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히거든요, 저는. 그냥 89, 789 그냥 억지로 밀다가 게임이 터질 것 같아요. 기동이 꼴랑 체코랑 바샷 둘 가지고는 뚫을 수가 없는 거고, 나이스까지 있어가지고 아이스코. 이거 뭐 그냥 2포한테 두드려 맞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잔후 마우스가 중앙 먹고. 네, 센터를 좀 세게 보고 거예요, 아마 계속 블라인드 쏘면서 인남나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8, 7, 8, 9 중심으로 보겠죠. 어우, 겟 겟우스.
일단 지연은 시켰고 그냥 억지로 미는 게 답이에요. 이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돌탄? 오? 그냥 머리 때려도 될 텐데요? 왜 조심스럽죠? 네, 약간 좀. 아, 놓쳤네요, 타이밍. 괜히 고민하다가. 예, 뭔가 의도하지 않게 잘 들어갔어요, 아, 마우스들이? 왜 샷이 좀 우두창게 잘안 달고 들어갔는데. 근데 답이 없는 게 광산을 먹혀서. 아직 50홀 있네요? 근데 여기서 4샷은 있는데, 2포를 한대 맞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마우스가 자식 백업이 와버렸어요. 센터를 안 오고. 그러면 GRB가 얼마나 버티냐인데. 오즈거든요. 들어와요. 자, 들어왔어요. 모든 탱크가 이쪽으로 몰리겠죠? 지지신이 자, 바빠요. 바샷 조심해. 날라갑니다. 이것도 맞으면은. 예. 날라갑니다, 이거. 둘 엉덩이 더블댐, 보이거든요? 더블댐, 더블댐, 더블댐! 어와. 아, 넘어갔어요. 다행이에요. 넘어갔어요. 이거 맞았으면 날라갑니다, 그냥 이거. 예,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왜. 일단 공격이 좀 어느 정도 먹히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GRB 선수가 왜안 죽죠? GRB가 안 죽네, 근데. 자, 바샷 열심히. 아, 이거는 오바죠. 아, 2포한테 정리당하고 있어요. GRB 선수가 아예 또 반피거든요? 2포 두 대가 몰려 있으니까 이 알파 화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밀듯하게 보였는데 갑자기 2포 장전되고 바로 두대 쏴버리니까 뒤집어져 버렸어요. 한 대도 안 터졌거든요, 지금. 퍼펙트 피 타는 나오네요. 양이, 예, 피 타는 양이 틀리네요, 2포 두 대. 2포 녹는 거 보고, 밀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역전됐어요. 이건, 에? 에? 죽겠는데요? 예. 콩고케. 콩공캐 2포에 다 맞았네, 한 번에. 야. 콩공캐가 아까 그 505이랑 바샷 같이 있던 거를 관통을 시켰으면 또. 사실 바샷 관통각이었거든요? 엉덩이 내밀고 포탑 뒤로 돌려서 쏘고 있는 거라서 맞으면 관통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위로 슥 지나가면서. 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3대1. 2대1, 예, 3대1이죠. 네. 2포 골탄으로 마우스 상판 뚫립니다. 뚫려요. 그러니까 2포랑 마우스랑 같은 고도에 있으면은 2포가 더 부하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내려서 쏘면은 그냥 예, 뜯겨요. 흔한 말로 뜯깁니다, 그냥. 각을 그냥 처음에 동일 조건으로 놓으면 뚫리긴 뚫려요. 동일 조건으로 놓는다고 치면. 티각을 좀 주면은 이제 버틸만 예, 한데 애매해져요. 예. 아예 정면이면 뚫리긴 할 겁니다, 예, 그래도 보통. 하부는 안될 거예요. 티각을 아무리 줘도 하부는 좀 힘들 거고. 그냥 정면으로 봤을 때가 300이 좀 넘거든요. 기본 이제 그렇죠. 방어력이. 네, 2포 그렇다면 골탄이 370 맞나요? 370? 70인가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2포 골탄 관통이 300 중반이 넘는 걸로 375네요. 아는데, 375죠. 375네요. 예, 그래서 네, 뚫리는 뚫려. 마우스가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우스가, 만약에, 네, 예. 말씀하시죠. 만약 상판 칠때 튕겼다 하면, 분명히 티가 안 좋아 튕겼다 하면, 2포가 좀 낮은 지대에서 쌓아서 도탄각으로 튕겼을 그렇죠. 겁니다. 마우스 상판이 약간 올려다보는 각이기 때문에. 사실 예, 그러니까 구조차 생각해야 돼요. 마우스가 경사로 방어하는 탱크가 아니라 그냥 떡장이에요. 경사로 뭐 장갑량을 늘리는 탱크가 아니라서요. 뭐 부하각만 잘 나오는 탱크가 관통력 되는 어느 정도 되는 탄으로 그냥 쏘면은 예, 내려찍히거든요. 마우스 상판이. 그렇죠. 그리고 이 골탄에 뚫리는 기준이 지근거리 기준이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저격으로는 감쇄돼서 안 뚫립니다. 성형 HJ라서. 자격탄은 상관이 없는데, 뭐 여러분이 야이백을 타고 있는데 마우스가 앞으로 오고 있으면은 그냥 자동 조준하고 쏘면 됩니다. 어디든 뚫릴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궤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잘못 쏴서. 포방패에 맞는다, 지금 이러면 좀골 때려서. 제가 쏴봤는데 포에 맞는 거 아니면 포방패도 뚫리더라고요. 그렇죠. 포에 근데 맞는 게 아니면. 포방패를 맞출 정도면 거의 포랑 가까워서 그렇죠.
그게 예, 문제죠. 폼, 예, 그게 문제죠. 그냥 막 쏘지 마시고요, 상판은 각 보고 쏘는 거예요, 대부분. 마우스끼리도 싸울 때도 상판이 뚫리는 경우가 약간은 있어요. 고저차 때문에 수평으로 그쵸. 보이는 각이 있어서. 본인이 살짝 위에 있을 때. 네, 좀 예, 자기 상대방이 나를 밀고 있어서 차체가 뒤로 들리는 상황이면 상판 꽂아도 됩니다,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그거 보시지 않았, 아, 그거는 제가 클랜저 때 봤군요. 대회가 아니라. 웃겼었어요. 서로 헤드온 하고 있는데, 마우스끼리. 쏘는, 이제, 장전 중인 사람이 밀어요, 자꾸. 장전된 사람이 차가 들리잖아요, 벽이라서. 왼 그렇죠. 뒤가. 싸요. 맞췄어요. 뚫렸어요, 상판이. 이제, 근데 웃긴 게, 이 맞은 사람이 쏠려고 다시 후진을 해요. 그럼 다시, 다른 사람 밀어요. 그걸 반복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그게 웃겨가지고, 그거 보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진짜 월탱 잘하는 건데. 진짜 해돈 장인이 몇명 있었는데 다 접었죠 이제. 네, 몇명안 남았어요, 이제. 예, 아 진짜 해돈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우스도 해돈에 은근히 약한 탱크라서 차체 낮은 이제 113이나 5A나 뭐 i7 같은 게 아예 딱 붙어버리면 옆으로요. 옆으로 붙어버리면 좀 골치가 옆으로는 아픕니다. 예. 끝이고. 예. 진짜 힘들어요. 그냥 113 같은 게 해치를 따야 되는데 그게 왔다 갔다를 코앞에서 하는데 그거 어떻게 맞추니까 그걸 그쵸. 옆으로 후딱지 붙었을 때는 돌려버리는데 항상 이걸 리그에서도 가끔 당황하면 선수들이 못하는데, 옆으로 누가 붙으면은 엉덩이를 벽에 대면 돼요, 그냥. 엉덩이를 벽에다 그쵸. 대고 차체를 슥 돌리면은 그 탱크가 밀려납니다. 웬만하면은. 근데 잘하는 사람은 이제 반대편으로 도망가 버리죠. 반대편 네, 옆구리로. 반대편 옆구리로 가거나 아니면은 엉덩이에 벽 붙이기 전에 엉덩이를 물거나 이렇게 예. 엉덩이 대버려.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1대1 할 때는 웬만하면 필승합니다. 마우스 상대. 네, 그때는 마우스 놓으면 됩니다. 네. 마우스가 빡쳐서 마우스를 던져요. 그냥 자기 마우스를. 마우스 때문에 네. 화나서 마우스를 던집니다. 어쨌든 지연이 좀 되고 있는데요. 다음 맵은 프로로카. 아, 스매브리즈가 방어인데. 아, 이거 광산 그거 넘어진 것만 아니었으면 다음판이 끝이죠. 끝나는 예. 건데. 예. 5대 0인데 그것도 아, 각이. 굴욕이네, 굴욕. 자, 이제 준비가 다 되는 것 같네요. 스매브리즈가 프로브카 방어인데 이거를 세븐팔레츠가 고른 맵인데 또 한타 하나요 또 해적은 할것 같은데요. 맞네요. 핫팩 보니까. 그렇네요. 일단은 라스 메모리즈 i7 하나 마우스 하나 OA 2대 아이템 2대 스타 1031 썼고요. 세븐팔레츠는 OA 5대 바샤 2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싸우자 이거죠, 그냥.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냥 중앙 가겠죠? 아니면 철길 넘거나 철길을 넘는 쪽으로 택했네요. 네, 세븐파이러스 다 넘었고요. 아무래도 상대가 바샷을 두 대나 쓰고 세븐 기동까지 있다 보니까 오웨이도 있고 4, 5, 6번으로 중앙 교전을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냥 깔끔하게 철길 다 넘어갔습니다. 건물 부수고 있죠. 뭐이 맵은 팀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자주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수비가. 캡 끊기 조금 수월하니깐요, 그게. 네. 여기서 오식을 쓰긴 좀 무리고. 오닥 두들겨 맞아요. 근데 리코삼 선수 오이가 빠지죠? 일단은 A6 치아 밀어냈고 어? 이거 근데 중앙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이러면. 세븐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막고 있죠 벌써? 아, 넘어가진 않았네요. 예. 교차 사선 좋고요 일단은
캡을 누가 끊느냐가 중요한데. 이러면 와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던 게 있었죠. 캡을 해서 막으려고 하면은 넘어가는 쪽이 진다. 그래서 미리 넘어가. 아, 지금 3캡 올려놓고 넘어가요? 아, 센스, 예, 이제 좀 반 타이밍 빠르게 집어 넣어봤는데 어쨌든 피해가 막 심해요. 좀 실패했어요 일단은. 그렇죠. 의도는 실패했습니다. 많이 두드려 맞다 보니까 그냥 캡 풀고 합류하죠. 와, 세븐 아직도 버텼어요? 아예 살아있네요. 세븐이 한 발 더. 와, 이거 막았어요. 이 정도는 막았어요. 세븐이 자리가 좋았네요. 네. 오해가 잘 안 맞네요. 어쨌든 의도는 잘 막았는데. 글쎄요, 지금 나머지 샷발 문제라서 지금 피가 이렇게 비등할 이유가 없는데. 어, 테키 선수 잡히... 마우스 넘어와서 그냥 비비큐 아... 잡아줘야 되는데요? 비비큐 테키 잡아줘야죠, 선수 마우스. 잡혔네요. 잡았네요. 테키 선수 잡혔고, 예. 네. 아까부터 진작에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 또 몰라요. 이제 변수가 이제 바샤 두 대가 살아있다는 건데. 그렇죠. 바샤 두 대 살아있고 나이스 선수 바샤티용이 풀피예요. 예, 나이스가 주도적으로 하면은 게임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아마 장전 끝나면은 스트랩을 잡으러 갈 것 같은데 지금. 잡으러 가기에는 아직은. 네, 딴 데로 왔네요. 그냥 시야로 두고 나이스가 주도적으로 돌아다닐 요량으로 가고는 있는데. 예. 네스 피가 없어서 결국은 저격자리로 가네요. 자, 분명히 바샤 두 대를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바샤 두 대 마지막 위치가 왼쪽이거든요. 1번 라인. 자, 레빗. 어? 오, 좋아요. 어... 깔끔하게 한번더 끊어야지. 맞대라는 수밖에 없죠, 옆잡고. 아, 그냥 한 아, 클린 맞겠다 이건가요? 못 버틸 텐데요. 나이스 선수가 한발 미스 났었어요, 쏠 때. 아, 그거 왜? 다른, 아, 다른 탱크에 쏜 것걸요, 아마? 아, 이제 장전 들어가네요. 네. 그냥 다른 탱크도 커버가 있어서 잡긴 잡았을 겁니다, 이건. 어, 여기 내려찍기, 그렇죠. 네. 주거니 박거니가 되고 있는데 바샷을 살려두면 이 맵에서 좀 골치가 아파서 약간 말리죠? 바샷 살려두면은.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말씀에 우리 바샷이 살아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바샷이 터지면 게임이 터집니다 갑자기. 근데 이 바샷이 피가 없어가지고 이게 한방피잖아요 오웨이들한테. 그래서 주도적으로 지금 혼자 못하고 있어요. 네. 다 이제 헤비가 시야 띄우고 잡는 식으로 좀 잡고 있는데 그걸 세븐 파이러츠가 알기 때문에 더욱 날뛸 거란 말이에요, 나이스 선수가. 그치. 어떻게 보면은. 오베이도 좀 주도적으로 볼 겁니다. 헤비 라인, 헤비 체크하려고. 스트라보도 알았던 거예요. 나이스는 어차피 못 잡으니까. 그렇죠. 그냥 앞만 보는 거죠. 예, 예. 죽기 전에 라우라도 죽여야지 우리가 할 만하다는 판단에서 블라인드를 때려본 거예요, 그냥. 어차피 죽으니까. 예, 판단은 좋았죠. 예. 그 판단이 제일 최선이긴 했었습니다. 어차피 뺑뺑이 나가는 게 뻔하니까. 거기 조금 하나 더 얹자면은 나이스 선수가 탄이 다 빠진 거를 못 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몸을 틀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살짝 아쉬웠어요. 그것 때문에 라우 선수한테 각이 나와가지고 죽었는데. 좀 헷갈리게 탄이 날아왔어요. 나이스가 쏘는 방향에서 뒤에서 뒷사선으로 한 발 쏘는 것도 보여.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이스가 쏜 건가 뒤에서 쏜 건가. 네, 헷갈리긴 할 겁니다. 네. 네, 약간 헷갈리게 들어왔어요. 오. 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한 대 맞아도 되는 탱크로 캡을 넣어놓고 니네가 좀 와서 우리 니네 위치를 좀 알려줘 라는 표시거든요. 잡겠다가 와... 아니라 니네 위치를 알려줘요. 이거 난감하죠. 마우스도 뭐 오웨이한테 한방 피고 이거 지금. 아, 오웨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잔후호가 아, 가만 안 맞죠? 냅둬요. 예, 잔후호가 저 자리에서 아주 클린하게 쏠수 있어서 올라오면 아, 잡히네요. 이게 문제죠. 두 대라서 넓게 씁니다, 바샷이. 네. 개활지에서 바샤티오 살아있으면은 진짜 괴로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제집처럼 막 돌아다녀요, 지역을. 장전 안 걸죠, 지금 두발 남은 거. 뛰어올까봐. 바샷이 아직도 안 뜨니까 뛰어올까봐 지금 기다린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캡 시간 더 올라가면은 바샤티옹 여기가 여기를 백업 안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잡으러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헐다운 당하죠. 그러겠죠. 예. 캡을 뺐고, 나이스가 합류해서 오해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잡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서로 홀다운을 하는 탱크가 고지를 뺏겨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탑미스? 예,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그냥. 어우, 그걸 또 맞춰요, 나이스 선수. 살짝 묻혀가지고 게임 좀 쪼이고 썼어요. 자, 균형이 무너집니다. 다시 캡하죠. 위치 두대 알았으니까 다른 탱크들 움직이겠죠. 끝났죠? 마우스 잡히겠네요, 이렇게 네. 되면. 잔호가 저거 신나게 때릴 겁니다. 아마 넘어올 때. 어우. 도탄. 튕겼네요. 네. 마우스가 엉덩이 부분으로 튕겼거든요, 지금. 잡히네요. 라스트 메모리즈 바샷은 내밀자마자 잔호와한테 잡힐 수도 있어요. 봤네요. 그냥 던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븐 파이러치 프로브카 공격 성공을 해서 4대 1로 리드를 하네요. 원래는 좀 그냥 무난하게 밀었어야 정상인데, 세븐 처리가 좀 늦어지고, 그쵸, 본인들 오해 터지고. 예, 본인들이 좀 너무 빨리 갔어요. 상대가 붙기도 전에 지금 그냥 넘어가다 저격당한 거거든요. 저 상대방이 캡 막으로 이렇게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 타이밍에 딱 넘어와서 아이스 세븐 잡았으면 어그로 좀덜 끌리고. 네, 가고 있는 예. 중이면 모르겠는데, 가볼까라고 했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적의 실수는 상대를 너무 반응이 빠르다고 본 거예요. 과대평가했군요. 과대평가해서 자신이 당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연습할 때는 이 타이밍이 원래 와야 되는데 왜저안 왜 오지? 쏘지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왜 저격하고 있었냐네 막 이러면서. 왜안와 쟤네 캡안 예. 막으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당황을 하고 이상하게 아이세븐이 오래 버티면서 요거 라스 메모리즈가 정리하면 살만 하겠는데 했는데 결국 싸움으로 이겨버리냐. 자, 아무튼 공수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세븐 파이러치가 프로프가 방어를 할 텐데 아마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네, 끝날 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올수 없는 기회였는데 아깝하니 야상이 나오네요. 이거거든요. 세븐이 안 죽어요, 아까부터. 민댐. 오해 근데 잡히고 이제. 여기서가 문제였던 게, OA가 지금 GRB 어차피 뺄 거예요. 저거 뺀거 보자마자 A6번에 잡았어야죠. 그냥 같이 가가지고 마우스랑. 너무 지금 센터 라인에 신경 쓰다가 A6번한테 계속 양각으로 맞았어요, 아까부터. 자, 하여튼 잘 받아쳐놓고 선택을 안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렇죠. 주도권을 줘버렸어요, 다시. 대충 좀 중하위권에 있는 팀들을 보면은 중반 이후에 약간 놓는 것 같아요, 오더를. 주도권을 뺏겨요. 그러니까 상대 팀들이 실수로 해서 넘어온 주도권을 그걸 활용을 잘 못해요. 자신들의 턴인데 그턴 활용을 못하고 상대 팀에 그냥 넘겨져서 도로 정리당해요, 자기들이. 그렇죠. 아, 이게 딱 반격 하다가. 타이밍인데 상대방이 이미 다 후퇴한 다음에 전열 재정비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경기죠. 자꾸 기다려줘요. 그게 네. 문제였죠. A6번에 처리도 너무 늦었었고, 그리고 신호잡기가 끊긴 끊었는데 이미 전열 정비한 상태에서 끊는 바람에 반피나 나가버렸고, 잡는 사이에. 그렇죠. 좀 타이밍이 빨랐으면 좀 무난하게 이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아쉽네요. 라스 메모즈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끝나면은 10분 뒤에 경기가 또 있습니다. 팀 이피션시랑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강행군이죠. 멘탈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팀 이페샤시 같은 경우는 호주의 케이블, 해저 케이블 문제 때문에 핑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300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첫 경기를 보신 분은 알 겁니다. 팀 이피션시와 루팡의 경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뭐 이걸 못 맞춰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샷이 압도적으로 밀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 포지션 완벽해. 이건 이피션시가 이겼어 했는데 마우스를 못 들어요. 샷발에서 저요. 샷발에서. 예. 네. 와, 나 보고 뭐지 이러고 있는데 서로. 일반 탄만 쓰나요? 일반 탄만 쓰면은 무슨 이상한 강제 페널티가 네. 생겨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안 좋은 상태의 팀 이펜시기 때문에 라스 메물즈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는 사실 좀 많이 힘들더라도 다음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죠. 이펜시와 경기는. 근데 라스트 메모리즈도 T 상태를 봤었으니까 약간 좀 호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물 들어왔다. 물을 저을 준비를 하라. 그렇죠. 물 들어온다. 약간 이런 거죠. 예. 이게 있어서 아, 네. 좀 T가 난감합니다. 제가 알기로 상어가 아니라 저번에 태풍 한번 왔었잖아요, 동남아 쪽에. 케이블이 손상이 됐어요. 아예 그쪽 경로가 끊기면서 우회로를 네. 타야 되는데 그 우회로가 답이 없습니다. 예, 우회로가 어디로 가냐면은 태평양에 섬 있잖아요. 조그만 섬들. 거기로 갔다 오기 때문에 아주 멉니다. 거기 갔다가 일본 거쳐서 다시 싱가포르로 오기 때문에 매우 매우 멀어요. 그렇죠. 그냥 서울에서 그냥 인천 가는데 대전 찍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로브카, 라스트 메모리즈가 이번에 공격이죠? 예, 그렇죠. 네. 라스트 메모리즈, 픽이 예, 그릴레가 세븐풀, 들어있죠. 그릴레. 오웨이, 그릴레, 바샷 3대. 쾌적, 아이세븐, 오웨이 3대에 포치비 바샷 2. 오, 왼쪽 탈 생각이네요. 뭐 초반 강행하는 바샷 한대 때리겠다라는 생각인데 안 오죠? 안 그냥 오죠? 가자 해서 갔는데, 근데 왜못 찍죠? 좀더 올라가야죠? 어? 너무 얕게 보는데요? 이거 못본거 같거든요. 지금 하나도 스팟이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보겠죠? 예, 이제 맞네요. 봤네. 못 보면 안 돼요. 좀 늦게 봤습니다, 이거 지금. 예, 많이 늦게 봤는데. 얘면은 뭐 철도 넘어서 병력이 있다는 것까지 봤으니까 본인들이 준비한 걸 해봐야죠. 라스 메모리즈. 공격에서 1, 2번이 성공률이 극도로 낮은데 먹힐지가 의문이고, 더 중요한 거는 1, 2번의 수비 병력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아예 아예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철길 넘겨버려가지고, 이거는 무난하게 AB 라인까지 먹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전개를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예전에 보던 전략인데 오랜만에 보네요, 이 전략. 예, 초창기 때 쓰던 건데. 해적들도 눈치를 채서 지형 변경을 하죠. 동서전 중심으로 포지션 네. 이동을 했고, 이미 했네요. 바샷들은 짝지어서 이제 자위 플레이하고 있고. 날선수 합류시키셨네. 이제 맞죠? 고포. 슬쩍 보죠. 자, 캡은 들어가긴 할 텐데, 캡을 끊는 자리가 지금 여기 네빗 네, 올 이전이랑 BBQ. AU 끝자리랑 그다음에 저 지금은 안 보이는데 E라인 영어 E5 지역쯤에서 펄다운으로 쏘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대표적인 끊는 자리고. 고폭 들어오죠, 계속. 네, 끊는 거는 계속 될것 같은데. 예, 싸줘야죠, 이렇게 끊을 때. A1 쏜다고 콜 들어왔죠? 그래서 자체 변경하죠. 방향 약간 틀죠? 레빗이랑 BBQ랑 번갈아가면서 끊을 수 있어요, 저게, 맘먹으면.
어그로 조절하면서 툭툭 끊을 수 있는 그쵸. 자리라서. 어그로 핑퐁 해줘야죠. 네, 근데 샷 미스가 너무 많이 나면 캡이 묵혀집니다. 이거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요. 요거 넘으면 비비큐한테 맡겨야 돼요. 어? 비비큐한테 맡겨야죠. 예, 끊었죠. 예, 콜 했죠. 비비큐한테 맡기고. 이거, 이게 콜하는 거예요, 서로. 샷이 좀안 맞네요, 자. BBQ 선수 자리가 끊을 때 약간 좀더 위험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레드 선수가 끊다가 최후의 보르죠. 아우, 나 많이 맞는데요? 아, 많이 맞았어요. 잘 노렸죠, A1? 예. A2에서 썼는데. 천천히 그러면 나왔네요. 덮칠 준비. 택기 선수가 장전이기 때문에. 덮칠 준비하는데 신우자키도 커버 들어오고. 서로 지금 머리 싸움이 치열해요, 지금. 이거를 지금 덮칠까 말까 그 타이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어차피 라스트 메모리즈도 캡들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캡은 뭐,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알고 끊긴다는 거는. 그쵸. 이제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 계산하고 있거든요, 서로. 자, 눈치 싸움. 자, 우선 테키 선수 장전이 끝났고요. 아, 라우 일부러 지우고 있거든요? 넘어가려나요? 각 잡고 있죠, 지금. 아, 아니죠. 스팟. 아, 지켰고. 오, 여기로 라스 메모리즈가 먼저? 어? LA 먼저? 칼을 먼저 라스 메모리즈 꺼냈습니다. 어, 못 잡아요, 근데. 아, 망했어요. 금살 당했죠? 아. 그니까, 바샤 둘이 세븐만 끊고 이제 어떻게 가자, 이렇게 콜이 나왔던 것 같은데. 릴레도 뭐 걸려버렸고 망했네요. 자, 그러면 예, LA 망했죠. 칼을 먼저 꺼냈는데 칼이 안 박혔네요. 보슈 호치비 등장합니다. 나의 등장인가 이러면서 두들겨 맞고 빼네요. 안쓰럽네요. 이거는 BBQ 자리랑 네일 선수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캡은 안 돼요. 어떻게든지가. 그쵸, 끊을 수 있죠. 계속. 예, 그래서 이제 A1이나 A2쯤에 저격을 놓고 1번쯤 D2F1 E1F1에서 그릴려 쏘고 이런 식으로 데미지 누적을 시킨 다음에 덮치는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일 선수 쪽으로 안 찌르고 그냥 BBQ 쪽으로 지르다가 풀피인 거 R7이었거든요, 그게? 그쵸. 근데 두 대로 견정돼서, 두 대로 잡자 갔더니 끔살 당했어요. 사실 바샤 T형으로 IS7 잡기 애매한 경사였거든요, 거기가? 각도가? 그쵸. 언덕 끼운 상태고, 바샤시 언덕 위에 있으면 부각이 잘 안 나와서. 저는 좀 아쉬운 게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탄을 넣은 게 낫지 않았나 서 있기보다는. 테키 선수. 어차피 테키 선수가 아니죠. 네. 어차피 한 클립씩 두 대면 어떻게 한 미스 한두 발 정도 나더라도 잡긴 잡거든요. 아쉽네요. 결국 못 잡고 터지는 바람에. 잡고 한대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못 잡고 터지는 상황이 나오고 그건 답이 없죠. 뒤가 그냥 도왕이 능사가 아닌데 같이 다닐걸요? 네. 그래도 레빗 선수가 지금 전차상이 나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먼저 예 먼저 발견만 하면은 그리고 잔하우 선수인가요? 네. 저 선수가, 예, 잔우 선수가 이 킵이 뭐였죠? 방학인가요? 환풍기네요. 환풍기네요. 예, 환풍기네요.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게, 띄우고 쏘면 자기가 걸려요, 바샷이 어쨌든. 그쵸. 띄우고 쏘면 걸리는 거리라, 15m 숲을 쓸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오해가 한 방피도 아니고 한 두 세 발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없애버리네. 예, 운전 미스가 살짝 났었죠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끝났죠?
네, 5대1로 결국에 세븐 파이러츠 팀이 라스 메모리즈 상대로 승리를 했네요. 네, 5대0 같은 5대1이 나왔어요. 원래 5대0인데 아까 네, 마우스가 마우스가 예, 의도치 않은 몸개그를 사태가 해가지고. 나왔어. 옆으로 누웠죠. 네. 자, 참.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냥 기량 차이로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간 급이 있다. 팀 네, 간에. 예, 차이는 극복할 수가 없었고, 라스트 메모리즈가 아마 홀스맨하고 좀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빙이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라스 메모리즈는 오늘 이게 끝이 아니라 잠시 10분 뒤에 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팀 이피션시와 경기, 오늘 마지막 경기인데요.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T가 위험한데요. LM이 지금 폼이 나쁘진 않아요. 할 만해요. 그래도 할 만해. 예, 지금 이게 상대성이라 약해 보이는 거지. 이 정도면은 중위권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 이 정도 보이면. 이게 의도가 나쁘진 않아요. 이게 상대가 더 잘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T가 위험합니다. 아마 음질은 거쳐서 다시 송출하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진 않아요.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서. 네, 이게 레드불님 화면이 약간 흐릿해지긴 했네요. 뭐 약간 송신 상태가 안 좋나 봐요. 저랑 지금 그죠? 이게 지금 현지 위성 상태가 안 좋아서 태풍도 예, 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한국에.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5대 1로 해적팀이 승리를 했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빅매치 어떻게 보면. 티를 핑이 안 좋은, 핑 상태가 안 좋은 이피션시를 이길 수 있냐 없냐인데, 루팡 같은 경우 아까 졌죠. 5대4로 패배를 했었고. 아, 뒤 위험합니다. 이 정도면 이길만 하거든요. 할 나스메 만해요, 할 만해. 머리치가 예, 이 정도로 싸워서 할 정도면 위험해요. 티 긴장해야 됩니다. 기대되는데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지. 아, 진짜 불쌍합니다. 티가 제 기량을 못 내서 이 지경까지 와야 되다니. 이게 또 아. 아까는 그래도 오후 시간대였지, 지금은 저녁 피크 시간대이기 때문에 핑 상태가 더안 좋을 아, 거예요. 더안 좋을 거예요. 예.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려지면 큰일 납니다. 좀 멀리 있어요, 레드불님이. 네, 마티즈가 잡아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 자, 다음 마지막 경기가 제일 기대되고요. T는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경기가 또 시작되겠네요. 아까 첫 경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지금 저 이피아시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최 측에서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겠다가 아니라. 예, 스케줄상 어쩔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이젠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더 밀리면 니네 4경기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그래 탈 거야? 이러면서 한 거죠. 아니면 뭐안 하면 몰수입니다 라고 그냥 못 박았을 수도 있고, 이 정도 더 이상 늘릴 순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쉬는 시간을 안 주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길죠? 길죠? 바로 하려나요, 설마? 바로 하나요? 아니면 할 설마요? 얘기가 많나요? 아니면 그걸 수도 있어요. T가 뭐 도저히 뭐할 수가 없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설명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면은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진 않겠죠? 네, 밑에 자막이 뭔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뭔가 자막에 어쨌든 나오거나 스카이프에서 막 계속 연락이 온다던가. 네, 자, 아무튼 쉬라고 하네요. 예, 저희는 10분 쉬고 와서 오늘 마지막 경기인 라스 메모리즈와
팀 이피션시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2-0 in the room. Last Vassal was over on the Helios, or over on the side island. He is indeed. So Tikiran has quite a run to go before he finds that, and here comes the push from the Bat Shads.